종로구 북촌의 이색명소로 탄탄히 자리 잡은 한옥마을. 성동구 역시 건축물의 특색인 붉은 벽돌을 반영해 새로운 마을 명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성동구 내 붉은 벽돌 집의 절반 이상이 밀집해 있는 서울숲 북측 일대를 붉은 벽돌 마을로 지정해 지역 건축 자산으로 보존한다는 것. 붉은 벽돌 건물들을 성수동 지역을 상징하는 브랜드로 구축해 저층 주거지의 모범 사례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성수동은 과거 경공업 중심지로서 지역 역사적 특성과 현재 붉은 벽돌로 된 창고, 주택 등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로환경 개선을 통해서 주민 참여형 마을로 수범적인 관리 모델이 될 것이고요. 가장 먼저 서울시와 성동구는 붉은 벽돌 건축물 보전을 위한 재정, 행정적 지원에 나섭니다. 붉은 벽돌로 건축하는 저층 주거지 대상자는 최대 36%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적용합니다. 또 새로운 붉은 벽돌 건물을 짓거나 증축할 경우 최고 2천만 원의 공사 비용을, 리모델링 시 최고 1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서울시에서 조금씩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또 그러면서 이 동네가 또 발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동네 분들한테 협심해서 가능한 한 빨간 붉은 벽돌로 저희가 이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개별적인 가옥뿐만 아니라 붉은 벽돌 형태의 공장과 창고 등 산업유산 건축물도 보전합니다. 붉은 벽돌 건축물이 우수 건축 자산으로 등록되면 건물 수선 시 융자금 같은 제도적 지원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할 경우에 꼭 붉은 벽돌로 해야 되느냐라는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되긴 합니다. 지금 현재 붉은 벽돌 추진위원회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그분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마을 특화를 위한 홍보사업, 주민 공모사업 등에 나서 새로운 저층 주거지의 모범이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TBS 박가현입니다.